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서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환대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열정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매일의 지루한 그러면서도 지독하게 치열했던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반복하여 대단한 하루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시작하고 반복하라. 양에 관한 리포트를 쓰려고 온갖 도감과 책 각종 자료에 쌓여있으나 한 글자도 쓰지 못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하면 돼. 작은 시작은 꾸준히 반복이 되면 앞으로의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시작부터 시작되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큰 성공은 모두 근면 성실하게 작은 일을 완수하는 데서 시작된다. 작자 미상.